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아주 핫한 달고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만들어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드는 달고나 보시고 어릴 적 추억도 소환해서 한번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설탕을 두 수저만 해볼게요. 그리고 불을 아주 약불로 해서 천천히 녹여야 돼요. 센 불로 하니까 금방 타버리더라고요. 저 어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이거 달고나 파시는 분들을 많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릉이라는 곳에서 조금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서울도 다 판자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 때는 제가 연탄불에다 이걸 직접 해먹었던 기억도 나요. 그렇게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저희 엄마가 어려서 저 키울 때 저희 아버지가 저 밖에 내놓으면 제가 막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 얘기를 저 컸을 때 아버지가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막 그 우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부엌에다 내놓고 해서 제가 막 아빠한테 막 대들고 그랬다고. 아빠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었나 봐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저 어려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엄마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엄마 아버지가 많이 그립네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하나 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약불에 했는데 조금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주 약불에 해서. 요즘 오징어 게임에 이 달고나가 그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 추억도 소환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서 구독자분들과 추억도 회상하고 하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녹았어요. 이럴 때 소다를 한 꼬집만 이렇게 딱 넣으세요. 불에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지가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좀 안 부풀어 오르는 것 같으면 살짝만 갖다 이렇게 대주세요. 색이 변하죠? 조금 옅은 색으로 변하죠? 아, 이제 이렇게 막 더 부풀어 오르네요. 불은 그만 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종이 오일에 부어볼게요. 아주 잘 됐어요. 종이 오일을 대고 누르면 붙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꾹 눌러볼게요. 이제 식으면 이게 아주 잘 떨어져요. 그럼 제가 또 이거 식는 동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세 개가 다 됐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흰색으로 한 게 제일 노랗고요. 그 황설탕으로 한 건 조금 옅고 흑설탕으로 한 것은 약간 베지색처럼 이렇게 됐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실패한 건데 이렇게 태웠어요. 태웠는데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잘라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려서 먹던 그 맛이었고요. 그냥 어려서 추억을 소환하면서 한번 손자가 있으면 손자하고 친구하고 있으면 친구하고 해서 옛날 추억을 그리면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뭐 설탕이라 몸에 안 좋은 거지만 이렇게 조금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